어제도 윤석열 후보자의 그 부친의 집을 가천대유의 김만배 대표의 누나가 그 매입을 한 것으로 우연이라고 당장 둘러치기에는 상당한 뭔가 있지 않을까. 울산은 사실 정치 검찰 윤석열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부당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공소장에는 무려 35차례나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고 총선 개입 의도를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노렸던 윤석열은 결국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검찰 쿠데타의 검은 야심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법무부 장관이었던 저에 대한 파상 공세도 거칠어졌습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 강력하게 실천한 시스템 공천은 정치 검찰이 노렸던 공천 허점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정치 검찰의 소행은 우리 울산 시민과 부울경 민주 당원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검찰 권한의 분산과 균형, 분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사회대개혁의 근본입니다. 부동산 땅 투기로 유명해진 대장동 사건은 이미 검찰과 언론 그리고 법조 재벌끼리 뒤엉킨 희대의 적폐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지만 언론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어제도 그 윤석열 후보자의 부친과 그 부친의 집을 그 화천대유의 그 김만배 대표의 누나가 그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는 뭐 계약서를 공개한다, 또 우연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그 과거에 법조를 출입한 경험이 있던 현재 국회의원이 되셨죠. 김의겸 의원께서는 김만배 씨와 윤석열 씨는 박영수 특검에게 팀장으로 추천할 만큼 호형 호재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다 라는 것을 그 당시 이미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당장 그 둘러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더 좀 드러난다면 그 상당한 뭔가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되고요. 수사기관에서는 그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과 언론이 주축이 되고 또 거기에 이익 공생 관계에 있는 이른바 재벌과 정치 이런 쪽의 부패 기득권 동맹이 굉장히 뿌리가 깊다 하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검찰을 개혁해야지만 다른 개혁도 문이 제대로 열린다. 그 입구를 검찰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검찰의 그 수사권,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결국 이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도 SK 쪽의 그 박근혜 정부에서의 사면 특혜 거래와 무관치 않다라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리 부울경의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민주당 내
개혁 주도 세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180석을 보태줬지만 제대로 적기에 개혁을 해내지 못하고 밋밋하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많은 개혁 후보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또 당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누가 개혁을 주도해내느냐, 앞장선 사람들의 용기와 배짱, 또 역사적 철학과 역사를 보는 통찰력,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두 다가 성문을 여는 장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용기 있게 성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앞장서고, 당은 이를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개혁의 전진, 씩씩한 전진이 이루어지고 우리 역사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추미애에게 던지는 표는 바로 그런 개혁의 깃발 아래 집결한 표이고, 개혁의 원동력을 추동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은 원칙과 또 강한 결단력을 가진 추미애에게 개혁의 표심을 몰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울산은 산업화 시대의 주역이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울산의 미래 비전을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 2018년 당대표로서 지방선거에 역시 이곳에 당대표로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하면서 당시에 송철호 시장님의 정책 공약을 당도 함께 하나가 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공약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 분권 시대를 내실 있게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김경수 경남 도지사께서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말씀드렸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하나의 일일 생활권 속에서 입체적 미래로 가는 신산업을 자주 역량을 가지고 자주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을 가지고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주 자치 역량을 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그런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질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4.0 전략을 가장 먼저 주창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자들께서도 대체로 동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추미애 대통령 시대를 열게 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4.0과 자치분권을 개헌 조항에 넣어서 다른 여타의 권력구조 개편이나 그런 것들로 여야 간에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분권 개헌 조항만을 즉시에 개헌하도록 여야 간에 논의를 모아서 헌법적 해결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행재정적인 자주권과 자치 역량을 갖춘 우리 울산시도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서 울산시가 시정 목표로 세우고 있는 5+4 브릿지 전략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5+4 전략상으로 우리 울산을 친환경 신산업 도시로 가는 5대 에너지 산업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 4대 행복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유시 해상풍력발전, 수소경제,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원전 해체 산업, 그리고 울산 경제 자유구역 및 5대 특구 단지로 표방되는 5대 에너지 사업 계획과 의료 산업 기반 외곽 순환도로, 도시 철도망 등을 확충하고자 하는 이 4대 행복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집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은 항구적인 미래 형 제조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산업 공동화의 실패가 있었고, 우리는 이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탈탄소로 친환경으로 가는 산업 기술 표준을 미국과 유럽이 앞다투어 선전해 가고 있고, 중국도 빠른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뒤처진다면
간신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가 다시 후진국 계열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신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해서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이 그런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울산 최근에 월성 폭발 수전실에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끄러운 상황이 있다. 네. 시청자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상황 정책에 대해서 실감과 여러 달을 거쳐서 조사를 하고도 원안위에서 유출 문제에 대해서 상정수로나 말이라는 것에 대한 유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투명한 발표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주민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가동원전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제3의 감시체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원안위 위원들이 비상임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서 제대로 활동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책임선도 배려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 체계를 상임 체계로 임기를 보장을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요. 또 방사능 재난 방제 대응 체계를 총리 쪽으로 승격을 해서 국가 방사능 방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5개년 계획마다 점검을 해 나가고 총리가 직접 책임을 지는 체제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저 주민에게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이 봄차를 바로 세우고 부울경의 희망을 다시 세우며 대한민국을 더 높이 세우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원칙과 추진력 또 개혁 앞에 물러섬이 없는 용기와 기계를 갖춘 저 기호 6번 주미에게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